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올해 2020년 대비 1차 필기 합격을 위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요 배우락 저 수업 본 수업하기 전에 제가 예비 수업으로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다가 제가 수업해 드릴게요. 본 수업 내용은 일단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취업 전망이 어떤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가? 그 다음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출제 그 내용 형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요 배우락에서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의 수험을 갖다 시험을 갖다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는가?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갖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증 취득 시 활용 전망, 특히 전기기사 쪽. 자, 현재 취업이 잘 되는 국가기술 자격증 순위가 있어요. 지금까지 통계에 의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건축기사가 있고, 세 번째가 한식조리기능사가 있고,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전기기사가 있죠. 전기산업기사는 조금 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갔어요. 한 6위인가 그래요. 자, 근데 1위 차지한 지게차 운전기능사하고 3위의 한식조리기능사는요,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기능사 쪽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공학에서 기사에서의 자격증 가치는요, 2위가 건축기사고요, 4위가 전기기사야. 건축기사가 우리보다는 조금 인기가 있죠. 근데 역시 4위 전기기사도요, 취업이 상당히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기사를 취득하는 순간, 여러분 취득은 일단 취업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잘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사가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중에 선정돼 있다.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또이 취업 자체에 관련 있는 건데 공기업. 자, 전기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인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취업처가, 그죠? 기업이 바로 공기업이죠. 그 중에서 공기업 중에서 역시 전기 분야는 한국전력이, 한국전력공사가 으뜸이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졸사원 기준으로 자 지원 조건이, 아예 지원 조건이 있어요. 해당 전공자, 그러니까 4년제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전기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게 일단은 지원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전기 분야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격증 가점이요. 이 한국전력에서 입사시험할 때, 입사시험 볼 때, 이 가점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기사는 이제, 입사 조건에서 10점을 가점을 주고, 전기산업기사는 5점의 가점을 주게 돼 있어요. 현재 올해 2020년 입시, 입사 유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전력 다음으로 또 인기 있는 그 취업처가 어디냐면, 한국수정공사예요. 한국수정공사도 연봉이 세죠. 자, 인턴 사원을 뽑아요. 지원 조건이 전기 기능사 이상 보유자.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입사 조건은. 자, 자격증 가점이 전기 기사는 1차 전형 점수에 5% 가점을 주게 돼 있고, 전기 산업 기사는 1차 전형 점수에 2% 가점을 주게 돼 있어요. 2020년 요강에, 입사 요강에. 자, 이래서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를 왜 취득해야 되는가? 일단은 취득과 동시에 합격과 동시에 여러분들 일단 취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거의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공기업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정공사나 기타 여러 가지 공기업의 취업을 갖다 희망하는 분들은 역시 가점 제도가 있으니까 반드시 필수 자격 사항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의 자격증 응시 조건 어떻게 되냐?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보면 다알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거야. 전기기사는요,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그죠?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전기전자에 관련된 통신 이런 쪽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 4학년 재학 중이거나. 자, 그러니까 전기기사 그 응시 조건은요, 4년이 돼야 돼. 4년이 항상. 그러면 두 번째, 2년제 대학. 그죠? 2년제 대학을 다 다니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2년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실무 경력이 2년. 그러면 2년제 대학을 다니고 실무 경력이 2년을 채우면 해버리면 4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기준이 전기기사 자격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기사 산업 전기 산업기사 취득 후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을 갖다 1년 이상자. 이게 좀 완화됐어요. 전에는 전기 산업기사 취득한 다음에 전기 관련 실무 경력 2년이었어요. 그래서 4년을 채워야 되는데 전기 산업기사를 갖다 2년이라고 하고, 근데 얘가 완화돼서 좀 자격증 그 응시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 산업기사 취득 후 전기 관련 실무 경력 1년으로 완화됐어요. 2년에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전기 관련 실무 경력 자격증이 없다, 그 전에 산업기사도 없다, 기능사도 없다 했을 때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그죠? 연령이 되신 분들은 뭐 한 30대만 되더라도 요 실무 경력 4년 채우는 건 충분히 충족을 하겠죠. 그죠? 자, 이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런 조건 중에서 하나만 성립하면은 여러분들 전기기사 시험을 갖다 응시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전기 산업기사 응시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그다음에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 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전기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것도 예전에는 전기 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전기 관련 실무 경력 2년이었었는데 얘가 좀 완화됐어요. 1년으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자. 즉 전기 산업기사는 2년의 기간하고 전기 기사는 4년의 기간을 갖다 잡는 거죠. 그죠? 내용 전체를 보면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 기사 또는 전기 산업기사의 검정 방법이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인력관리공단에서 전기기사는 필기 1차 필기 그다음에 2차 실기로 나눠졌어요. 자, 1차 필기는 과목이 전기자기학 그다음에 회로이론 및 제후공학, 요 회로이론 및 제후공학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로이론에서 10문제, 제후공학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예요. 그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기준. 그러니까 총 시험을 갖다 보는 과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이죠.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제에서 다섯 과목 하면은 10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0점을 취득해야 돼. 평균 60점을 갖다가 취득해야지 학교 간다. 자, 그다음에 실기는 전력 설비, 수변전 설비, 식게스 제어, 도면 감리. 이거 갖다가 어떤 과목별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자체를 갖다가 이 범위에서 총 문제를 내는 거죠. 보통 한 주관식으로 해서 한 16문제 내지 18문제 출제돼요. 거기서 60점을 갖다 얻어내면 돼요. 한 문제당 그 100점 있어요. 뭐 5점짜리가 있고, 뭐 3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토탈 합해서 60점만 받으면 돼요. 자, 이게 전기기사의 합격 요건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산업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전기기사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뭐냐면, 필기 과목에서 전기자기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기기사에서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었죠. 근데 전기산업기사에서는 제어공학 과목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다섯 과목. 그죠? 그래서 평균 60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산업기사는 전기기사에 비해서 제어공학 한 과목이 빠져버리는 거죠. 여섯 과목에서 다섯 과목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저 공부하기는 약간 수월하죠. 근데 2차 실기는요, 전력설비, 수변전설비, 식겐스 제어, 도면 및 감리 출제 범위 마찬가지로 요 총 합격 점수가 6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느 정도 밝은가, 그죠? 왜 내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그 응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예. 그 부분까지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공부하는데 학습 방법이 좀 나눠져야 돼. 뭐냐면 전기를 아예 전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수험생들은요, 전기된 지식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전기과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전에 전기 관련된 공부를 갖다 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된 기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공자하고 전기된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아예 전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죠? 전기된 기초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학습 방법 약간 틀려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비전공자, 내가 전기공학과학은 전혀 별개 문제다, 그죠? 학교 졸업할 때. 그다음에 수학이 좀 많이 약하다 이러신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어떤 계산 능력도 떨어지신 수험생들, 그런 수험생들은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일단은 전기에 대한 기본 용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미리 예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약간의 기초 수학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기 기본 용어하고 전기 기초 수학은 누가 알려주나요? 내가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배우락에서 커리큘럼에 그죠? 이런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예비 강의를 위해서 전기 기본 용어 기초 수학을 본 배우락에서는 이 수업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수업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기된 기본 용어하고 기초 수학을 갖다 어느 정도 예비로 공부를 해둔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아까 내가 소개했던 과목을 갖다 공부하셔야죠. 근데 그 여섯 과목 중에서 다섯 과목이나 여섯 과목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은요, 그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첫 번째 먼저 공부할 게 일단 회로 이론부터 공부하는 게 좋아요. 회로 이론이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은 회로 이론이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과목이야. 그러니까 회로 이론을 잘 알아야 다른 과목도 공부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 그죠? 회로 이론이 전기에 대한 아주 중심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회로 이론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 중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과목 순서를 정하면 회로 이론이 끝나고 나면 설비 기준. 요 설비 기준은 어떤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법적인 전개된 어떤 기준이거든요. 법적인 기준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 설비 기준은 조금만 좀 노력을 하시면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설비 기준이 뒤에서 말했지만은 얘가 고득점 과목이 돼요. 그래서 점수를 갖다 많이 얻어야 돼. 그래서 설비 기준은 미리 땡겨서 공부하는 게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득점을 갖다가 취득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회로 이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설비 기준을 먼저 공부하라. 다른 과목보다도. 그 다음에 설비 기준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전기기기를 갖다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전기기기는 은근히 공부할 때 약간 까다롭지만은 어느 정도 기본기만 갖추면요. 시험장에서 60점 정도는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기기를 갖다 세 번째 공부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 사실 전력공학은 전기기기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근데 제가 전기기를 먼저 해놓고 전력공학 하는 얘기가 약간의 난해한 과목을 갖다 먼저 하고 초반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쫓길 때는 전력공학을 갖다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 전력공학이 네 번째 지금 과목이라고 해서 소홀히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전력공학에서 고득점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전력공학이 잘만 공부해놓으면 2차 실기 공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력공학은 1차 필기 공부할 때도 고득점 과목이 될 뿐더러 2차 실기 공부할 때 모든 어떤 기본 내용에 다 포함이 된다. 전력공학을 잘해놔야 2차 실기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공학이 오히려 이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전자기학. 사실 전자기학은요, 회로이론과 더불어서 전기 기본 과목이에요. 근데 이 기본 과목, 아주 기초적인 과목을 갖다가 전자기학을 갖다가 회로이론, 여기에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듣지 않는 이유가 전자기학의 가장 처음 비전공자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맨 끝으로 넘겨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기를 접근하는데 조금 수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산업기사를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전기기사를 보신 분들은 제어과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어과학은 이 다섯 과목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죠. 그러면 제어과학을 언제 하느냐? 이 다섯 과목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나중에 하자 이거지, 제어과학을. 그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제어과학까지 이 다섯 과목을 먼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어과학을 하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 본 강의를 갖다가 끝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할 게 뭐냐면 유학 강의도 좀 해주셔야 돼. 요 유학 강의는 배우라 커리큘럼 내에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과목별 빠른 시간 내에 유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갖다가 풀어야죠. 요 기출문제도 배우라 커리큘럼 내에 있어요. 다 일일이 기출문제 7개는 7 다 풀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잘만 활용하면 배우락에서 모의고사도 시행하거든요. 몇 해분에 대한 모의고사를 갖다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모의고사도 시험도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상 문제도 있어요. 예상 문제도 시간이 되시면 그 예상 문제 적극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도 고득점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학습 방법이 비전공자, 그 다음에 수학이 약한 그런 수험생들 대상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4년제 전공학과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어느 정도 자신 있어요. 하는 수험생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잡을 필요 없죠. 전공자하고 전기에 기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이 된다 하신 분들은 앞에 했던 그 전기 기본 용어라든가 기초 수학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는 거야. 회로 이론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근데 요 과목 공부하는 순서도 약간 내가 틀리게 표현했어요. 자, 이거는 전공자하고 수학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회로 이론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전자계약을 바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마찬가지로 전기기기, 네 번째 과목이 전력공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목이 설비기준. 아까 비전공자에 비해서 전공자는 요 공부하는 과목의 순서가 약간 배열이 지금 틀렸죠. 그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는 이렇게 공부도 무관하다. 무난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 본 강의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해야 되냐면 제어공학 해야죠. 전기사 보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 공부 끝나고 나면 바로 기출문제를 갖다가 7개 내 기출문제를 갖다가 3번 이상은 반복해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풀어봐라. 그러면 거의 1차 필기는요, 이 정도 양을 공부한 수험생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합격이 된다고 보셔야죠. 평균 한 70점 정도는 득할 수 있어요. 60점보다도 한 10점 좀 여유 있게 붙을 수가 있는 정도의 실력이 갖춰지는 거죠. 그죠? 또 여기는 빠졌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배우라서 시작하는 모의고사도 또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시간 되시면 풀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우락 전기기사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금처럼 비전공자, 그 다음에 전공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저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배우락에서는 어떻게 해서 학습을 갖다 진행하는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일단은 예비과정에서요. 전기 기본 용어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수학 그 수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까지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그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전기 기본 용어하고 기초 수학은 제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은 황민욱 기술사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과정에서 좀 기초가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전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런 예비 과정 공부를 다 먼저 해놓은 게 좋고, 그죠? 근데 전공자들은 이 부분을 빠지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규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정규 과정은 아까 설명했듯이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제어공학, 설비기준 이렇게 총 6과목을 충실하게 한 과목 한 과목 공부하면 되는 거고 다 과목별 담당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과목별 요약 강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과목별 요약 강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약간은 뭐 공식 정리가 잘 안 됐다든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요약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는 수험생들은 요 과목별 요약 강의도 한 번 더 되새김해서 수업을 갖다가 듣는 것도 괜찮죠. 그죠? 자, 이 정도 끝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충분히 60점 맞을 정도의 실력은 된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배우락 커리큘럼에 보면요. 실전 과정에서 과목별 최근 7개년 기출문제를 갖다가 수록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갖다 문제마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요 기출문제 수업도 도움받아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 이게 배우락의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수업 내용, 커리큘럼 내용 사용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1차 필기 합격을 갖다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평균 60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에도요, 어떤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좀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총 다섯 과목이죠. 그죠? 다섯 과목이에요. 뭐 제어공학은 요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 포함되니까, 그죠?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다섯 과목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내가 저 칠판에 보인 것처럼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노력만 해주면, 그죠?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한 75점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75점까지 맞을 수 있나요? 충분히
특화수 했어요. 합격자들 보면요. 요 설비기 수준과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75점이 아니고 뭐 85점, 90점까지 육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력공학. 이 전력공학은 일체 필기의 전략 과목일 뿐더러, 고득점 과목일 뿐더러 70점. 그 다음에 이 전력공학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2차 실기할 때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전력공학은 2차 실기할 때도 연관이 되는 과목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갖다가 충실히 해두셔야 돼. 그래서 1차 필기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 75점, 그 다음에 전력공학은 70점을 목표로 공부하자.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해줘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전자기학이나 회로이론이나 전기기기는, 그죠? 뭐, 수험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야. 그래서 이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를, 이 세 과목을 갖다가 고득점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는 조금 힘들죠.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전자기학 60점, 회로이론 60점, 전기기 60점 목표로 해서 공부하면 무난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요 정도 계획을 잡으시면요. 충분히 반드시 여러분들은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요. 그렇게 무지하게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1차 필기는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내용물 충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면은 충분히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기가 약간 특수성을 띠는 어떤 그 내용이다 보니까 비전공자나 수학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초반에 전기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조금은 힘들죠. 근데 그 초반에 그 약간의 생소하거나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만 그 고비만 넘기시면은요. 그 뒤에는 순탄하게 이런 정도의 점수는 얼마든지 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갖다가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예비 그 과정으로 해서 예비 시간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 그죠? 전기기사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격조건이라든가, 응시자격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기업에 입사하는 그 수험생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배우라게 된 수업 내용은 어떤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본 수업은 요 예비 시간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고요. 본 수업에서 저하고 또 한번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그 합격은 그날까지 충실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전기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 임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